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계별원가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로서 옳은 것은? 보기 1번. 재료 구입 시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재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재료를 구입하면 차변에 사온 재료, 대변에 현금 등을 주고 사왔다면 현금 등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노무원가 지급 시. 노무원가는 즉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임금, 잡급 이런 걸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므로 차변에 임금이 나와야 되고 지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현금 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2번 다 틀렸어요. 3번 제조 간접 원가 배부시. 제조 간접 원가 계산이 끝나면 해당되는 제공품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차변에 있는 제조 간접 원가를 대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3번 맞네요. 4번에 생산 완료 시. 생산이 완료되면 제공품 계정에 있는 금액이 제품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차변에 제품 되고 대변에 제공품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공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나 직접 물어보는 질문이 매출원가이므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매출원가의 공식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푸는 요령은 매출원가는 저번 달올초 저번 달에 팔고 남아서 넘어온 제품에다가 이번 달에 생산한 제품, 당월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이번 달에 팔고 남은 제품을 빼면 팔린 게 되죠. 매출원가는 팔려나간 제품의 원가를 말하므로 이번 달에 팔려나간 매출원가는 저번 달에 팔지 못해서 이월된 제품에다가 이번 달에 완성된 제품 이거 가지고 판매를 시작하죠. 이두 개를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금액,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럽니다. 다 팔면 좋은데 항상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남은 게 있다면 빼면 팔려나간 게 돼요. 그러면 지문에 맞춰서 보면 올초 제품 15만 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올말 팔고 남은 제품 20만 원 나왔고요. 그러면 당월에 제품 완성된 거 그것만 알아내면 되는데 얘가 제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월 제품 제조원가의 공식이 그 다음에 생각나야 돼요. 따라서 계속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밑에다가 써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월 제품 제조원가는 이전 달에 만들다 남은 올초 제공품에다가 이번 달에 제품 만들기에서 투입된 당월 총 제조원가에서 이번 달에 만들다가 남은 올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된 게 되겠죠, 이번 달에. 저번 달에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당월 제공품에 이번 달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만들다 남은 거 빼면 완성된 게 돼요. 그래서 5초 제공품을 봤더니 8만 원 이렇게 되고요. 월말 제공품을 봤더니 6만 원 이렇게 되네요. 당월 총 제조 원가는 제시가 안돼 있어요. 또 당월 총 제조 원가의 공식이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당월 총 제조 원가는 당월에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여기 70만원이라고 제시가 됐어요. 밑에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조 간접원가는 43만원이 발생됐대요. 직접 재료원가는 얼마인지 안 써져 있는데, 이거 보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직접 재료원가는 올초 재료, 저번 달에 쓰고 남은 재료에다가 당월에 매입한 당월 재료 매입액, 여기에서 월말에 쓰고 남은 월말 재료를 빼면 이번 달에 쓴 직접 재료 원가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저번 달 재료 쓰고 남은 거에다 이번 달에 사온 재료를 더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만들다가 남은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빼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해당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재료 원가라고 그래요. 썼으니까 원가 처리해야 되므로.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 계산하면 3만 원, 그 다음에 더하기 35만 원, 빼기 4만 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3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4만 원 더하기 70만 원 더하기 43만 원 하면 당월 총 제조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147만 원이 나오게 되죠. 이 147만 원을 당월 제품 제조 원가 구하는 데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월에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는 8만 원 더하기 147만 원 빼기 6만 원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완성된 제품은 149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매출 원가는 15만 원 더하기 149만 원 빼기 20만 원. 그래서 144만 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푸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공식을 외우시면 조금 빨리 풀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조부문 원가 배부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보조부문은 제조 부문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합리적인 그 배부 기준에 해당되는 각 부문별로 우리가 내용이 나와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공부를 했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료니까요, 해당되는 전기 소비량,
전력 소비량.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보자마자 틀렸어요. 그래서 1번입니다. 종업원 수로 계산하는 거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 수로 계산하는 거죠. 수선 부분은 이제 수선 횟수 또는 수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고 그랬고요. 품질 검사는 검사 수량, 검사 인원, 검사 시간으로 배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공장 건물은 면적으로 배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따라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조 부문은 결국에 제조 부문으로 다 배부가 돼야 됩니다. 제조 부문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배부 방법에 직접, 단계, 상호가 있어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의 수수 관계를 계산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겁니다.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의 수수를 완전히 고려해요. 서로 주고받는 거다 계산하는 겁니다. 단계는 절충입니다.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일정한 단계까지 정해놓고. 따라서 계산의 정확도는 상호가 제일 정확합니다. 다 계산했으므로. 단점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비경제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푸는 겁니다. 보기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예. 배부 순서에 따라 한다고 그래서 단계라고 그래요.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 맞습니다.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보기 4번, 계산의 정확성은 단계 상호 직접 배부법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상호가 제일 높고요. 정확도가.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직접이 됩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요. 제조 간접 원가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좀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순서가 머릿속에 딱 생각나면은 한 번에 풀수 있는 건데요. 생각이 안 나실까 봐서 이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조 간접 원가를 다 모아서 예. 각 부문에 배부할 건데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눠 놓고 이 제조 간접 원가가 제조 부분에만 쓰는 거, 보조 부분에만 쓰는 거, 그 부분에만 쓰면은 그걸 이 제조 간접 원가에서 부문 직접 원가, 개별 원가라고 그래요. 해당되는 부문에만 쓴 거는 먼저 배부합니다. 이렇게요. 제조 한 번, 보조 한 번. 이 번호 순서대로. 그 다음에 제조하고 보조에 공통으로 쓰는 제조 간접 원가는 그 다음에 사람이 계산해서 제조와 보조로 배부하게 되죠. 즉, 해당되는 부분에만 쓰는 것을 먼저 배부하고 공통으로 쓰는 것을 나중에 배부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순서대로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문에만 쓰는 걸 먼저 배부해야 되므로 답을 찾아보면 부문별 개별 원가가 그 부문에만 쓰는 거예요. 예. 각 부문에 부과한다. 맞아요. 첫 번째. 그
그다음에 부문 공통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부해서 아까 봤던 그림, 제조 쪽과 이제 보조 쪽으로 갔으니까 그다음에 보조 쪽을 제조로 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제조 부분 걸 마지막으로 최종 해당되는 제품을 만드는 1번 제품, 2번 제품 각 제품에다 이렇게 배부하잖아요. 만들고 있는 거에. 그래서 네 번째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 리을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배분과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부문별 원가 계산의 마지막 절차는 제조 부문에 발생한 원가를 매출 원가 계정에 대체한다. 부문 개별 원가의 마지막 절차는 방금 아까 설명드린 거죠? 제조 부분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해당되는 각 제품에다 이렇게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1번 제품에 얼마, 2번 제품에 얼마. 만들고 있는 제품, 그 제공품. 예. 제공품 계정으로 넘기는 거고, 제공품 계정이 결국에 제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한다는 틀렸어요. 제공품 계정에 대체해서 제공품을 계산해 가지고 제품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말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빛전자는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한다. 직접 배부법이죠? 예. 2011년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1년 비조립 제조 부문에 배분할 수선 부문 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배부한다고 그랬으므로 수선 부문 원가 24만 원을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거예요. 제조에만. 그 중에서 B 거 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수선 24만 원은 보조 부분에 해당되는 품질 부분도 수선하고 있는데 이 계산은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배부될 금액은 24만 원에 곱하기 비조립에 배부될 금액입니다. 두개 부분에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조 부분 두 개만 배부한다고 그랬으니까 A 거 플러스 B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므로 40% 플러스 40% 이렇게 되는 거죠. 80% 중에서 B 조립 제조 부문의 퍼센트 40. 그래서 그 비율만큼 제조 부문에 해당되는 제조 부문 것만 가지고 B 조립 부분이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반이잖아요. 예, 40% 나누기 80%니까 그러면 12만 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계산 문제도 공식을 암기하면 조금 빨리 풀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을 외우기를 권장합니다. 8번. 보조 부문비, 제조 부문비, 제조 부문 원가를 말해요. 42,000원. 제품별 배부액을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절단 부문비와 조립 부문비의 배부율은 각각 얼마인가? 배부율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배부율은
일단은 전체 배부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절단과 조립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배부율부터 구해보면 원래 배부율 구하는 공식이 분자의 제조 간접원가 총액 분모의 배부 기준 총액이죠. 배부 기준 총액.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 원가래요. 직접 재료 원가 총액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제조 부문비 총액 42,000원. 이 전체를 합친 거겠죠? 예. 42,000원이 들어가고, 써져 있네 또. 예.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5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계산기 꼭 쓰셔야 돼요. 예. 0.84. 84%. 0.84를 절단과 조립으로 각각 배부를 구하면 되니까요. 절단 쪽에는 전체 배부율을 절단과 조립으로 배부하는 거니까 0.84 이렇게 시작했고 곱하기 절단 부문비 그 다음에 절단 플러스 조립. 절단과 조립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즉, 보조 부분에 제조 부문비 전체가 절단과 조립으로 얼마씩 각각 얼마의 비율로 배부해야 되는가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배부를 구하고 그 중에 절단 조립에서 절단 부문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절단 조립에서 조립 부문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만큼만 각각 계산하면 해당되는 비율이 계산되겠죠. 지금 비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즉 배율, 배부율. 자, 그래서 0.84에 이렇게 계산기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절단 부문비 찾아봐요. 예. 28,000. 그 다음에 절단과 조립 부문비가 필요하죠. 이렇게 두개 더한 거. 예. 42,000.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절단에 배부할 금액은 0.56. 마찬가지도 그렇게 하면 해당되는 금액은 0.28. 따라서 정답은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주식회사 대안에서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할 때 제조지시서 107번에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전체 총 제조 간접 원가를 107번에다 얼마를 배부해야 되냐? 이거죠. 얼마에 배부해야 되냐? 여기다가 얼마를. 물건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107번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제조 부문 계산이 끝나면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계산이 넘어가고 이 계산이 끝나면 제조 부문 걸 가져다가 해당되는 제품 1번, 제품 2번, 그래서 제공품 1번, 제공품 2번 이렇게 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각각 배부하는데 여기에 배부 기준이
여기에 배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직접 재료 원가로 배부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아, 직접 재료 원가만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노무 원가로도 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합쳐서 직접 원가로도 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중요한데요. 해당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부 기준 많이 쓰는 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원가, 직접 노동 시간, 기계 작업 시간 이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죠. 배부될 금액은 한 번에 공식으로 써볼게요. 배부될 금액은 예, 해당되는 107번 제품, 107번 제품의 직접 재료 원가 배부 기준액이죠. 예, 배부액 예, 공식이 해당되는 배부 기준에 그 제품에만 쓰고 있는 그 금액을 말하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예. 직접 배부액을 구하라고 그러면 얘가 한 번에 생각나면 좋아요. 107번 제품의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를 많이 쓰면 많이 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만 원에. 그 다음에 배부율이 필요하죠. 배부율. 배부율은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배부하는 방법에는 실제하고 예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면 이제 실제죠. 예정이라면 예정이라고 나오니까 실제 배부율을 하는 건데 그 실제 배부율이 분자의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이잖아요. 그래서 총액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에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직접 재료 원가 총액. 이렇게. 따라서 이 배부율이 직접 재료 원가를 많이 쓰면 많이 배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제품에 배부하게 될때 해당되는 제품의 배부 기준, 직접 재료 원가에다가 이 배부율만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크면 얘가 분자니까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전체 총 26만 원 중에 6,500원을 배부하면 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계산 문제가 등장해요. 자, 10번은 그 전에 9번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10번은 직접 원가 기준이래요. 직접 원가법은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에 배부될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아까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3번 제품의 직접 원가 이두 개를 둬야 되겠죠? 직접 원가는 두개 합산한 것으로 따라서 25만 원에다 35만 원을 더하면 60이 돼요. 60만 원 곱하기 배부율이 필요하니까 배부율은 여러 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 간접 원가 총액 90에서 그 다음에 직접 원가 총액 이두개 더한 거 18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전체 총 90만 원 중에 3번 제품에 배부해야 될 전체 간접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되는 금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공식은 계속 써놨으니까요. 해설에 계속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직접 노무원가 기준으로 해서 배부한대요.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 총액은 8,400원이다. 작업지시서 1번에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아까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1번 제품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했으므로 1번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인데 이 제조 원가 간접 원가를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세 개를 더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그 전에는 이것만 물어봤어요. 9번하고 10번 이것만. 9번 10번 볼까요? 이것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 계산해서 이렇게 1번 제품의 제조원가 전체 이렇게 제조원가라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총 제조원가 말하니까 세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해서 더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제품의 제조 간접원가를 얼마 비부해야 될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전체 제조 간접원가는 8,400원입니다. 8,400원 중에 여기다가 얼마를 비부해야 될지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비부하시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곧바로 계산해 보면 노무원가 많이 쓴 데다가 많이 비부하겠다는 거니까 1번 제품의 노무원가가 8,000원이니까 8,000원 곱하기 제조 간접원가가 8,400원이니까 8,400원에 전체 총 노무원가 14,000원 이렇게 하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4,800원이 나와요. 그러면 4,800원을 집어넣어서 4,000원 더하기 8,000원 더하기 4,800원 하면 16,800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번.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을 실시하고 있는 나주공업의 이번 달 원가 자료이다.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원가의 50%이다. 예상해서 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달 중 완성된 제조 지시서는 1001번과 1002번이다. 완성품 원가는 얼마인가? 이두 개가 완성됐다고 했으니까요. 이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된 거는 전월 이율이 있으면 전월 이율 그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고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다음에 제조 간접원가가 필요해요. 이렇게 더해야지 완성된 게 없다면 투입된 게 전부 다 완성된 거니까 완성품 원가가 돼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가 필요하죠. 그럼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제조 간접원가는 예정 배부하고 있는데 직접 노무원가의 50%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계산이 쉽네요. 3,000원에 50%, 1,500원. 그 다음에 4,600원에 50%. 그러면 2,300원. 각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 돼요. 5,000원 더하기 8,200원 더하기 3,000원 더하기 1,500원. 그럼 101번 완성된 완성품 원가가 나오겠죠? 17,700원. 그 다음에 101번이래요. 1,001번. 그 다음에 1,002번은 4,500 더하기 4,600 더하기 2,300. 이렇게 하면 1,002번에 완성된 원가는 11,400원. 둘을 더하면 되니까요. 둘을 더하면 29,1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비부하고 있다. 추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은 25만 원이고, 추정이라는 말은 예상한 거예요. 즉, 예정 배부법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추정 노무 시간은 10만 시간이다. 아, 노무 시간으로 배부 하나 보죠. 예. 예상한 거. 그래서 예정 배부법. 이렇게 공식이 빨리 생각나면 좋아요. 예.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이 26만 원이고, 실제 노무 시간이 10만 5천 시간. 아, 추정한 시간보다 좀더 노무 작업을 많이 했네요. 실제는 공장에서. 예. 그러면 당연히 차이가 발생되겠죠. 예상해서 한 거하고 차이가 발생해요. 예. 우리가 예정 배부법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달 생산 수량의 차이가 심하니까 그대로 실제 발생된 걸로 그대로 계산하게 된다면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다 다르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많이 생산할 때는 원가가 적게 나오는데 적게 생산할 때는 원가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팔리고 팔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합리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가 관리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년치 얼마 정도 생산할 거다라고 바탕으로 연초에 예상해서 배부하고 연말에 실제 발생된 거하고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 조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가 관리하기가 편해지게 된다. 따라서 항상 차이는 발생하는 겁니다. 더 많이 작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차이가 이제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이 발생액이 얼마인가 이제 물어본 거니까 예정 배부액을 구하면 되죠. 실제 발생액은 26만 원이니까 예정 배부액은 얼마였는지. 예정 배부액은 해당되는 배부 기준에 실제 발생액 한다고 그랬으니까 10만 5천. 그다음 곱하기 예정 배부율 한다고 그랬고, 예정 배부율은 전체 분자의 예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 분모의 예정 배부 기준 총액, 노무 시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0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게 되는데 26만 2,500원이 나와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비교해 보면 더 많이 배부한 걸알 수가 있잖아요. 2,500원. 그래서 2,500원 과대 배부했다. 자, 그래서 과대 배부한 거는 이제 배부 차이가 발생된 거니까 조정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원가를 관리할 수 있고, 똑같은 제품의 원가를 같은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정만 하면 되므로 계산하기도 좀 편해지게 되겠죠. 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밑에 계속 공식은 써놨습니다. 절차에 거쳐서 2단계로 썼는데 한 번에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좀더 빨라요. 시험 시간 때문에.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배부 차이니까 예상한 금액하고 실제를 보면 되죠. 예상한 금액을 계산해 줬네요.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 발생액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세개 더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20, 25만 원, 10만 원 세 개를 다 더해 보면 55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5만 원 더 적게 배부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과소 배부. 1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정상 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 중에 제조 간접 원가를 예상해서 배부하는 걸 말해요. 개별 원가 계산에는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 그 계산 방법이 실제 배분법을 쓰는 거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실제 배분법 쓰는 거. 그 다음에 예정 배분법을 쓰면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말해요. 매달 수량의 차이가 심하면 예정에서 배부한다고 그랬죠. 예. 그 예정에서 배부하는 것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줄여서 정상 원가 계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네요.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과 배부 총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러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제품이 부담해야 할 배부 차이를 무시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무시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개가 있죠. 비례 배부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배부법은 다시 총원가 기준법, 그 다음에 원가 요소 기준법. 그 비례 배분법을 다른 말로 안분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세 개는 결국에는 같은 말이잖아요. 예, 비례 배분법에 총원가 기준법과 원가 요소 기준법이 있고, 이 비례 배분법이 차이를 배부할 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그 남아 있는 금액으로 배부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것을 다 무시하지 않고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좀 높아요. 매출원가 조정법은 전부 다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다 무시해버리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세 개가 있고요. 예, 비례배분법에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총원가 기준법 앞에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가 요소 기준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와 같이 제1부문과 제2부문으로 구성된 공장이 있다. 제품 P에 대한 제조 간접 원가를 부문별 배부와 공장 전체 배부로 각각 계산할 때 바르게 계산된 것은? 아, 공장 전체로 배부한다는 거는요,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하고 보조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한 묶음으로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부문별로 하겠다는 거는 제조와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죠. 부문별로 계산하는 게 전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계산 과정이 더 복잡하죠. 자, 각각의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그랬으니까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 지시에 따라서 문제 푸는 거니까. 아, 배부액을 구하고자 한다면 각각 부문별 배부와 공장 전체 배부 그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항상 배부액의 금액은 그 해당되는 그 기준, 여기서 이제 P제품을 하라고 그랬어요. P제품. P제품의 배부 기준이 시간이네요. 시간. 네. 시간에다가 곱하기 배부율. 이 배부율을 공장 전체는 공장 전체 걸로 하는 거고, 부문별 배부율은 각 부문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죠. 그럼 공장 전체 배부율은요, 전체 총 공장 전체에서 시작된 12,000원 나누기 배부 기준이 시간이니까요. 직접 노동 시간 이렇게 500시간 이렇게 해서 배부를 구하고, 얘는 따로따로 다 계산해야 되죠. 이렇게 따로따로 1부분, 2부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 풀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배부율을 그러면 써볼게요. 공장 전체는 배부율이 12,000 나누기 500, 그러니까 24.
제1분모는 3000 나누기 200. 15. 그 다음에 9000 나누기 300. 30. 그러면 공장 전체의 배부액은 P에 배부할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요. 예. 40 곱하기 24. 이렇게. 960. 나왔네, 보기 3번. 얘는 15 곱하기 15. 이렇게요. 얘는 30 곱하기 25. 이렇게 하게 되면, 15 곱하기 15 하면 225. 30 곱하기 25 하면 750. 두개 더해야 되니까. 975. 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문제 나오면, 문제만 푸는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빨리 문제를 풀 것인가. 그거 빨리 푸는 방법, 빨리 계산하는 방법, 공식이 이렇게 절차대로 있어도 한 번에 이렇게 푸는 방법, 이런 걸 숙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서 풀었던 거 이렇게 설명서 보시면, 해설에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풀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서 했던 대로 이렇게 한 번에 풀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풀수 있도록. 두 개의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풀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한 번에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쓸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체크해 보면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도록 여기, 그 다음에 한 번에 할수 있도록 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숙지하시고 풀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